이제 본격적인 참게 요리를 시작할 차례. 어디다 봐도 해감을 시켜갖고 여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해감 안 하면 냄새나. 네.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참게. 유독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노란 게 황장이고 요 뒤에 보면 요게 먹장이에요. 이 먹장은 앞놈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자고 삼계장을 먹는 거고 또 이제 매운탕 같은 경우는 사실 순놈이 더 맛있어요. 살이 많고 더 쫀득쫀득해요. 참게잡이부터 손질은 물론 요리까지 무엇 하나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장인. 오랜 세월 꿋꿋하게 지켜온 장인의 철칙과 신념이 지금의 장인을 만든 비결은 아닐까요? 매운탕에도 수제비도 한몫하죠. 수제비의 포인트는 창호지처럼 얇게 떠서 넣는다. 최대한 얇게 펴서 넣어줘야 저기 식감이 좋아요. 씹는 맛이, 묵는 김도 좋고. 수제비로 쫄깃한 식감을 살리고 싱싱한 각종 채소로 시원함을 더해주면 장인의 참게 매운탕이 완성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참게 매운탕. 장인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사람들. 정성스런 장인의 요리가 손님상에 내어집니다. 손님들 역시 앞에 놓인 참게 요리에 눈을 떼지 못한 채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데요. 참게가 장인의 삶의 활력이 되었듯 또 누군가의 삶이 이 요리로 하여금 풍족해지기를 원한다는 장인. 그런 장인의 정성이 바로 참게 요리의 마지막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몇십 년 만에 다시 또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추억이 살아나는 것 같고 맛있어요. 싱싱하고 고소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매일 아침 임진강에 나가는 일처럼 장인이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강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다 보면 감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보잘 것 없지만 나름대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그날. 길었던 장인의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 어김없이 임진강을 찾은 장인.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데요. 나한테 아낌없이 내주시고 나를 또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여기 오면 물에 오면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나한테는 임진강은 어머니이십니다.